안녕하세요. 우주를 줄게 밤하늘입니다. 직접 망원경으로 관측하는 것보다 간편하게 그 쌍안경으로 하늘을 훑어보는 즐거움도 있습니다. 오랜만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쌍안경 별자리 여행 7번째 시간입니다. 이제 봄입니다. 남서쪽으로는 그 오리온자리가 이렇게 오리온자리가 서서히 내려가고 있고요. 오리온자리는 저하고 많이 같이 보셨죠? 오른쪽으로는 시리우스가 보입니다. 시리우스는 워낙 밝아서 여러분들 쌍안경으로 맨눈으로도 사실 보실 수 있습니다. 가장 밝은 별 중에 하나죠. 그리고 저기 천정 쪽으로는 여기 이렇게 개자리가 있습니다. 근데 개자리는 이렇게 별자리 모양을 봐야 사실 알 수 있는 형태고 참 상상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그 쌍둥이 자리에 큰 별 이 두 개를 연결해서 이렇게 봐야 겨우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렇게 이걸 연결해서 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은데 같은 생각이지만 이렇게 쌍둥이 자리 플록스와 그리고 옆에는 카스토르라는 별을 연결해서 왼쪽으로 조금 따라다가 가보면 이렇게 개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. 개자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깝게도 서울 하늘에서는 제대로 보기 힘듭니다. 쌍안경으로는 쌍둥이 자리에 플록스와 카스토르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볼 수 있고요. 은하와 성운을 쌍안경으로 확인하기는 좀 힘듭니다. 하지만 성단은 이렇게 간혹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큰 개자리의 M41과 개자리의 M44입니다. 자, 지금 제가 그 플라네타리움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날짜 시간을 오늘 3월 15일 밤 10시로 맞춰서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. 여기 남서쪽에 오리온자리 그 다음에 시리우스가 있는데 시리우스에서 개를 좀 잘 못 그리는 것 같은데 좀 지우죠. 네. 이 시리우스에서 왼쪽에서 하단 쪽으로 좀 내려가서 보면 여기 가운데 뭐가 좀 뭉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? 자, 조금만 더 확대해 보죠. 제 쌍안경에 지금 배율 정도 됩니다. 제 쌍안경 10배 배율인데 10배 배율로 보게 되면 이 시리우스 위쪽으로 보면 이렇게 그 별이 뭉쳐져 있고 이렇게 그 산개성단을 볼 수 있는데요. 여기가 큰 개자리의 M44입니다. M44는 그 44라는 그 숫자가 붙어 있고 앞에 M은 그 프랑스의 샤를 메시에라는 1700년대 천문학자가 기록한 천체의 앞글자입니다. 이 메시에 목록이라고 해서 많은 성운 성단들이 기록돼서 현재도 쓰이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큰 개자리를 떠나서 쌍안경으로 보기에는 좀 목이 아픕니다. 천정 쪽입니다. 자, 이제 천정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? 아까 말씀드린 쌍둥이 자리 옆에 이렇게 큰 개자리가 있고요. 아, 큰 개자리가 아니라 개자리. 네, 개자리입니다. 자, 모양을 다시 볼까요? 자, 이렇게 상상력을 아주 동원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개가 있습니다. 네, 지우죠. 다시. 자, 개 가운데 여기 뭐가 있네요. 자, 지금 제 쌍안경의 배율 정도까지 한번 봤습니다. 자, 여기는 천정 쪽에 있는 개자리의 M44입니다.
서울과 같은 광해가 심한 곳에서도 이 개자리는 찾기 힘들어도 이 M44는 그래도 찾게 되면 싼 거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동그랗게 그 모여있지 않고 이렇게 퍼져있는 성단을 산계성단이라고 하는데요. 이렇게 봄에는 두 개의 산계성단을 도심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여러분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. 따뜻해지는 봄에 캠핑과 함께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오길 기대하겠습니다. 자, 이상 밤하늘이었습니다.